헤어컷의 고수 한봉구 헤어디자이너, 깐느미용재에서 그랑프리를 거머쥔 이창엽 헤어디자이너, 엣지는 여성 헤어컷, 멋진 남성 헤어컷, 펌, 어린이 헤어컷, 상큼하고 엣지있게 명품 미용실 253-581-3383 레이크우드 신신백화점 옆 명품 미용실. 워싱턴주 하원 의원인 신디 류가 한인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. Vote today. 워싱턴주 하원 의원인 신디 류가 한인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 32지역에 출마한 신디 류 의원은 상대 후보가 없이 단독 출마하게 돼 당선은 당연하게 됐지만 한인 인구에 비해 의정 활동하는 정치인이 없는 상황에 셰리 송 후보가 출마하므로 한인 사회가 꼭 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다해주기 바랬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시다시피 저는 신디 류 주 하원 의원입니다. 이번에 선거가 본선거가 11월 4일이죠. 아, 며칠 안 남았습니다. 화요일 11월 4일. 그때까지 투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voters registration 하신 분들은 다 투표를 하셨으면 제가 부탁하려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저 북쪽에는 저희가 32지역 신디 류 주 하원으로 다시 재출마했는데 저는 다행히도 상대제가 없어서 쉽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필승은 계속 외쳐주셨는데 이번에는 꼭 필승하겠습니다. 또 30지역 Federal Way, Auburn 이쪽으로는 차세대 젊은 셰리성이 출마했죠. 그래서 그 상원 의원에 이제는 한인이 없으니까 셰리송이 꼭 됐었으면은 제 마음인데요. 이번에 11월 4일 날까지 투표를 하셔서 메일로 보내셔야지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그 부탁하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 30지역에 만약에 5만 명이 투표 그 레지스터를 하셨으면은 50%라도 투표를 하실 겁니다. 그러면 2만 5천 분이 투표를 하시잖아요. 제가 알기로는 30지역에 한인이 5천 명이 그 투권자가 계시는 걸로 압니다. 그래서 만약에 2만 5천 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중에 5천 표가 한인표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래서 넘버1은 꼭 투표하시고 넘버2는 셰리송 위해서 해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쉽게 셰리송이 쉽게 상원의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탁하러 왔으니 11월 4일 화요일 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이번 주말에 투표하셔가지고 월요일까지 우편물에 넣어주세요. 류 의원은 녹화후 접한 로저 프리맨 하원 의원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그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부지런한 의정 활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